소스랑 마찰이 많은 편이에요. 아, 이거 왜 이러면 자꾸 왜? 일단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거고 인성이 소환되겠죠.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1선발급 입담을 자랑하는 심수창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토킹이 진짜 저희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반응 얻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능 섭외 이런 건 아직인가요? 아직은 뭐 아직은 없네. 비디오 스타는 어떻게 되고 가고 있어요? 모르겠어. 비디오 망스타 아니에요? 비디오 스타가 아니고? 같은 회사 예능부터 일단 좀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야구계 핵인싸 심창 해설위원이 초대한 게스트를 이제 만나볼 텐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 12월에 스토킹이 시작한 이래로 최고령 손님을 모셨습니다. 부록의 심창위원이 더 나이 많으신 지천명의 야구 선배를 섭외를 했습니다. 전 LG 트윈스 최동수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 얼굴만 봤을 때 어? 이호준 코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저희 그 스토킹 팬분들한테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전 야구선수 그리고 전 코치 LG 트윈스 코치 최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전 깜짝 놀란 게 워낙 인싸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분을 이런 프로그램에 섭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전 깜짝 놀랐어요. 나이 차이가 10살 나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친하셔서 스토킹까지. 근데 워낙 처음엔 LG 때는 솔직히 좀 약간 무서웠어요. 막 덩치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네. 얘기해 보니까 어우 전혀 아니에요. 꼰대 마인드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정말 다 두루 잘 지내시고 농담도 엄청 잘하시고 그리고 근데 한 번 있었어. 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수원 경기장에서 글러브 집어 던져가지고 저 뒤로 가서 그건 잠깐요. 그거는 저희가 뒤에 따로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따로 그래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알고 있죠.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작가진이 얼마나 독한 양반들인데 그걸 안 찾아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심창 해설위원이랑은 이렇게 선수 때도 그렇고 뭐 근엄하게 뭐 이렇게 선배라고 해가지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그냥 뭐 두루 잘 지내자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좀 더 그냥 같이 밥 먹고 네. 편안하게 그냥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어린 친구들도 저랑 띠동갑 애들 있잖아요. 저 이대영, 박경수 네. 뭐 이런 친구들도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옛날에 저 신인 때 저희 네. 그때 최고참 선배님이 김영수 선배님. 김영식 선배님. 뭐 근데 그때는 되게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딱 11년 차이 나는데 근데 거진 뭐 수창이 와도 10년 차이니까 거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대학이가. 근데 이제 나는 고참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인드였죠. 갑자기 대선배님 비싸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근데 옛날 분위기는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선배한테 이렇게 힘들었고 말조차도 아예 못했으니까 뭐 하라면 그냥 하라는 그냥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엄두도 안 났죠. 그냥. 예전에는 선후배가 더 심했죠. 더 심했죠. 완전 체계적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셨으니까 최동수 코치께서 보시기에 심창 해설위원의 그 어린 시절 선수 때는 어땠었나요? 지금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신인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이렇게 별로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좀 이렇게 긴장하고 그랬더지만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한량 스타일. 그래서 한량 스타일. 저는 저희 그 해설위원 되고 나서는 그 보직자분들한테 인사도 꼬박꼬박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엄청 조심하고 예의 바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사회생활 40대 처음 나왔는데. 지금. 심창 해설위원에 따르면 약간 그 최동수 코치께서 군기 반장 역할도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냥 풀땐 풀어주고 네.
예, 할 때는 좀 뭔가 딱 응집돼서 하기를 바랬거든요. 네. 좀 그래서 조금 강했을 때는 좀 강하게라도 좀 하자라는 그런 식이었죠. 그럼 그 LG 시절에 가장 뺀질거리던 선수 누가 있나요? 근데 거진 뺀질거리는 선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말해주고 그러면은 잘 들어주고. 그리고 LG라는 LG 트윈스 거기에서 선수단의 문화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면들이 많았어요. 예, 진짜로. 뭐 도련님들이다 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놀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진짜로 다른 팀보다는 훨씬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암흑기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애들한테 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까 가서 놀다가 욕먹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놀아라 그랬거든요. 원정 가도. 원정 가면 애들이 안 나가요. 그리고 운동이라도 더 하고 그랬는데 성적이 안 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뭐 애들이 뭐 맨날 놀기만 한다. 뭐 도련님 같이 뭐 그냥 꾸미기만 한다. 뭐 맞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야 나가서 밤새고 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코치에서 2018년을 끝으로 나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냥 지금 처음에 나와서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 11년 대선배님이신 김영직 감독님이 휘문고등학교 감독님으로 재직 중이세요. 그래서 거기 인스트럭터를 하면서 지금 조그맣게 그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홍보도 좀 해주세요. 저희 스토킹 나오면 다 홍보하거든요. 아니 뭐 홍보는 조금 그렇고요. 제 입으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 딱 이게 어떻게 말씀을... 어디 위치에 있고 구리에 딱... 위치에 있고요. 네. 이름 구리에 있는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구리에서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 네, 이름 아직 입으로... 없으시네요. 네, 네. 이름 굳이 하냐 하면은 그 딱 제가 선수 생활을 20년 해가지고 20 베이스볼 아카데미라고 20 아카데미 딱 20이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네. 20명만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심창해 설리원이 그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경기 망치고 더그아웃에 들어와서 글러브를 던졌다가 최동수 당시 선배께 엄청 많이 혼났다던 이 일화가 있는데 심창해 설리원은 먼저 그 당시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가 수원 경기였는데 교체되고 제가 좀 저 뒤쪽으로 가서 복도나 이에서 막 글러브를 던졌는데 이제 안에 수원에 이제 관중들도 별로 없었고 다 들리잖아요. 나는 이제 선배들 없는 곳에서 딱 했는데 딱 혼났죠. 그날 선배님 어? 너 이 싸가지 없는 놈 막 뭐 너 지금 네가 못하고 나서 막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제 자신한테 분해가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아무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저는 그래도 예의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 조금의 이제 운동 이제 게임을 하다가 보면 뭐 분노도 올라오고 뭐 자책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되는데 게임 중에 그 거기에서 어린 친구가 그렇게 막 던지고 막 하니까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그냥 조금 얘기는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저희 작가분이 재밌는 질문을 써주셨어요. 심창 위원 포수랑 마찰이 많은 스타일인가요? 아, 왜 이런 거 자꾸 왜? 아니 심창의 위원이 좀 이렇게 글러브 집어던지는 모습도 있고 포수들과 좀 마찰이 많은 스타일이었나요? 아니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시즌 끝나면 인생이 소환되겠죠. 아 이거 진짜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볼게요. 네. 그 심창 벌스스 조인성 조인성 코치 그 충돌의 그날 가장 가까이서 1루에 있었던 선수. 그러니까요. 아 진짜요? 1루 베이스를 지키고 계셨는데 네 1루였어요? 네 1루에 계셨어요. 목격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상황 어땠었나요? 일단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거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둘 다 좋아하는 후배고 네.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암흑기 때 계속 일어나야 되는지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아 팀이 조금 안 좋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아 그날 이제 1루인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수습은 해야겠고 일은 커질 것 같고 속으로 많이 속상했죠 그냥. 네, 뭐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 뭐 수창이를 혼내거나 뭐 인성이를 혼내거나 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성이나 하고 있었죠. 이 암흑기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잘 나갔으면 이런 일도 안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암흑기라 한번 이슈를 한번 해보자. 이 암흑기를 탈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근데 뭐를 해도 암흑기였어. 그때 당시에는. 아니 뭔가 진짜 탈피하려고 별의별 걸 다 했었어. 그렇죠. 맞잖아. 네. 어 근데 안 되더라고. 삭발도 해보고 삭발 막 농구인 패션도 해보고 삭발 프로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야 우리가. 어릴 때니까 아, 맨날 삭발하니까 아 그럼 스님 데리고 야. 프로팀 중에 삭발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 LG였을 것 같아. 그게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삭발이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눈썹도 밀자고 그래. 눈썹 밀고 털이랑 털은 다 밀자고 다 밀자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 막. 아 실제로 하진 않으셨어요. 네. 아 재밌네요. 그 사진 기억하세요? 조인성 코치가 심청해설위원 이렇게 헤드락 걸고 있는 사진? 두 분이 화해하면서? 아 그거 네, 네. 기억해요. 그 사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그래도 어차피 같은 팀이고 같은 네. 팀원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뭐 이렇게 화해하고 같이 또 그냥 저희는 그냥 잊고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은 그걸 계속 회자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운동선수였고 그렇지만은 뭐 뒤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또 없이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끼리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 얘기. 예. 들었죠 작가님. 아니 근데 그 확실히 LG 그 시절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생각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다른 분들 나오셔서는 다 그거 보고 아이고 주접들 떠는구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야 저 지금 초크 들어간 거야. 너 한 두 번 친 거 같은데 지금?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아직 앙금이 있었다 없었다. 반대로 제가 걸. 야 내가 더워진다. 조인호 선배님하고 싸우고 샤워했을 때 그 사이에 제가 있었어요. 내가 머리를 감는 건지 얼굴을 샤워를 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신 분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오죽했으면. 쾌탈이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이요? 네 내려놓았죠. 많이 내려놨죠. 아 그럼 네. 그때 내가 타임하고 일루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하고 있는데 저희 스토킹 자주 보시나요? 네, 요 근래 좀 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나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스토킹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 좀 하시던가요? 얘기하던데 심수창 뭐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거 재밌어요 요즘 그래서 그래? 그렇게 좀 많아? 그러니까 조회수 많아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혹시 저희 독한 프로필이라고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아 다행입니다. 아니, 여기 작가님 저희가... 청심환 하나 주세요. 선배님 제가... 청심환 먹고 일단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난도질은 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난도질은 하지 말고 그냥. 아니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는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찌됐건 프로 20년의 생활을 저희가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독한 프로필로 최동수 선수의 야구 인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동수 1971년 9월 11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94년 2차 4라운드 30순위로 LG의 포수로 입단 LG의 신바람 야구를 이끈 유지현, 김재현, 서용빈과 입단 동기 그러나 이들이 데뷔 첫해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최동수 선수였습니다. 입단 후 7년 동안 2군을 전전하며 한 시즌 평균 25경기 출장. 그러다 2001년 김성근 감독 대행의 권유로 1루수로 나서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듬해 2002년 입단 9년 만에 데뷔 첫 100경기 출장. 준플레이오프 MVP까지 받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야구 인생이 꼽히는가 했지만 2005년 팀의 개혁의 바람이 밀려오며 선수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2007년 김재박 감독의 부임과 함께 4번 타자로 낙점받은 최동수. 전경기 출장에 딱 한 경기 모자란 125경기에 나서며 3할 6리 12개 12개의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8월 20일 현대전에선 9회 초 2사 만루 역전 만루포를 쏘아올리는 인생 경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데뷔 14년 만에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게 됐지만 2010년 17년간 뛴 LG를 떠나 SK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이적 후 나주환, 모창민의
입대로 팀 상황을 고려한 3루 수비 훈련을 했고 박경환, 정성호의 부상으로 인해 10년 만에 포수 마스크를 쓰는 등 팀을 위해 헌신을 했었고요.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중반인 8월 중순까지 팀 내 타점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 시즌 이후 2차 드래프트로 운명처럼 다시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그는 존범신의 은퇴로 갑자기 최고령 타자가 되었지만 동계훈련 체력 테스트를 단 한 번만에 통과하며 LG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첫 해에는 2012년 2할 7푼 8리 홈런 하나 37타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개막 2연전의 2타석을 끝으로 2013 시즌 홈 최종전에서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프로생활 20년간 공수홍, 팔뚜공, 유땅선생, 대기만성, 로또 2호기 등으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이제는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최동수 선수였습니다. 아 약해 약해. 아유. 아 오늘은 확실히 작가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네. 남도질 아니요. 아 약했어. 저희가 이게 제가 무슨 팔뚝 보고 약하게 했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프로필 이 독감 프로필 토크 하나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마지막에 이 잠시 소개해드린 별명들 있잖아요. 프로 20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별명들로 불리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어떤 별명 기억하세요? 다들 동수공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냥 네. 뭐 오랫동안 하는 그 좀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네. 저는 유땅 선생이 마음에 드는데. 워낙 또 이렇게 당기셨잖아요. 아, 그때 당겨치긴 했는데 아니 당겨쳐서 안타 치고 홈런 치면 홈런 아닌가? 안타 그쵸? 아닌가? 그럼요. 근데 그때 내가 1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병살. 아 병살. 그래서 유땅이 많이 나와서 병살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성은이가 그냥 확 나중에 독주하더라고. 그래서 2위가 된 적이 있었죠. 아니 진짜 그 유땅 선생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2009년에 병살타 최다 1위. 이때 이진영 선수가 19개로 병살타 2위. 그래서 이진영 선수는 이땅 선생이라고. 아 진짜요? 이때 기억하시나요? 쌍도 맞춰야 돼. 그리고 둘이 합치면 저 멀티 스프레이터. 그리고 팔뚝옹이라는 그 별명도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또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선수 때 그 웨이트 약간 네. 중독이 있었어 가지고 웨이트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한 일주일에 한 4일 뭐 5일 하다가 트레이너가 계속 만류해가지고 3회만 해라 막 지친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한 4회 정도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제가 옆에서 보는데 그 저희 카메라에 팔뚝 한 번만 이렇게 보이시죠? 아 이제 아유 이거는 아니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아유 와, 근데 선수 때도 25kg 30kg로 아 이걸요? 네. 저 10kg였는데 아 그때 한 20대 후반 때는 저기 벤치프레스도 200kg였어요. 와 진짜요? 놀랐어요. 저는 항상 20년 동안 12kg로 아니 제가 10kg 드는데 12kg를 한다고요 이걸? 맨날 그래도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투수니까 근육 생기고 두꺼워지면 안 된다고 항상 승락이랑 규민이가 형은 어떻게 15년 동안 무게를 어떻게 똑같은 무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나 저한테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입단 후에 7년 동안 2군에 계셨어요? 전 7년 동안 계속 2군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처음 알았어요. 6년 차인가? 6년 차 때는 내 스스로 반납한 적도 있었고 야구 관두겠다고. 그때 연봉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6년 차 때까지? 그러니까 뭐 관둬도 뭐 이거 못 벌겠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관두겠다고 내 스스로 한번 반납한 그때까지는 포수? 포수. 제가 신인 때 딱 들어갔을 때 2004년도에 그때는 포수 아니었죠. 2004년도 그때는 일루였죠. 맞죠. 일루였죠. 그때는 내가 바꾼 게 아까 저기 프로필 하실 때 보니까 그때 내가 일루로 바꾼 게 천보성 감독님 때 전향했거든. 그때 이제 동수 형이 김동수 선배가 FA 1호로 삼성을 가서 나한테 기회가 오겠구나. 근데 4억짜리 신인이 오더라고. 인성이 형. 그러더니 천보성 감독님이 이제 네. 야 넌 일로 가. 그래서 포수에서 일로를 이렇게 공연하시게 네. 됐군요. 이제 그때 천보성 감독님이 말씀은 이제 너는 방망이가 조금 있으니까 방망이 살리자 이렇게 하셔서 갔는데
그 예전에 그 유배당하는 느낌? 한양에서 저 제주도로 유배당하는 느낌. 이 얘기도 정말 재밌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로또 이호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NC 다이너스 이호준 코치와 닮은 꼴에서 비롯된 별명인데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거든요. 당연히 닮았죠.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닮았어요. 제 저기 예전에 둘째가 진짜 비슷하다. 제 둘째가 저기 나한테 아빠 하면서 와 쓰니까. 진짜요? 진짜요? 락커에 있는데 아빠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난 네 아빠 아닌데. 이거 거의 똑같은데요? 와, 이 옆모습으로는 같은 차자 연속으로 찍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효준 선수가 예전에 이 닮은 꼴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실물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계속 짓거려라. 그거는 자기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거든. 계속 표현을 하니까 그건 나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 말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그런 적도 있다. 이효준 선수는 홈런 안 친 날 이효준 선수 그 자제분이 와서 아빠 홈런 축하해 이 얘기를 했다는데. 어머니 그 얘기 들었어. 맞아. 아, 이 얘기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팔뚝 힘이 엄청나서 정말 그렇게 많이 부러뜨리셨다던데. 몇 자로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처음인 것 같아. 우리나라 선수로는. 아, 팔뚝 힘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는. 아니 팔뚝 힘은 이제 다리 써서. 그럴 때 롯데인가 가르시아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호기심은 있었어요. 과연 부러질까? 그때 딱 맨 처음에 부러뜨린 게 아직 기억나. 윤성민한테 삼진 먹고 잠실에서 이렇게 부러뜨린 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속으로 그때는 표현은 얼굴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러뜨렸잖아요. 그럼 속으로 어? 이게 되네? 되네? 이렇게 생각 진짜로. 근데 우리 선수들도 한 번씩 해봐요. 하려고. 근데 그게 돼요? 아, 절대 안 돼. 죽어. 허벅지 죽어요. 만약에 안 부러지면은 병원 가야 돼. 진짜. 다리 끌면서 병원 가야 된다. 진짜. 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팔뚝 힘도 좀 강하고 이 허벅지 힘도 좀 강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삼박자가 있어야 돼요. 팔 힘, 하체 힘, 분노.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맞아야 부러져요. 대기 만성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도 뭐 심창희 선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입단 직후에 좀 힘든 시절이었어요. 입단했었던 동기들은 뭐 한국 시리즈 받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때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었나요?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 이게 내가 다구나 해서 유니폼을 뭐 물론 구단에다가는 안 하고 2군에서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이제 반납 내려와가지고 반납을 했었거든요. 제가 관두겠다고. 그때 이군 감독님이 김인식 감독님이라고 저기 그때 저기 MBC 출신 이루수 그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만류하시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좀 됐죠. 어찌됐건 그 긴 기간을 버티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기간들을 좀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나요? 다들 LG 코칭 스텝이었던 분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제일 빨리 관둘 줄 알았는데 제일 오래했다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데리고는 있자라고 하셨대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방출 명단에도 오르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냥 제가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코칭 스텝이 그거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방출되는 거를. 예, 되게 감사드리죠. 사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김성근 감독 대행 이후에 또 많은 성과도 내셨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면 어떠셨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그냥 이제 그 관두려고 했던 거하고 그해 바로 이제 이군 감독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주도 캠프 가서부터 이제 제 인생은 제 이름은 없어진 거죠. 뭘 맡겼죠? 네, 그냥 진짜 맡겼어요. 네, 진짜. 감독님한테 맡겼어요. 그때 저 약간 재활군에 있어가지고 이제 복근 운동하다 감독이 와갖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냥 청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맨마당에서 청계를 복근을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밥 먹지 말고 계속 해라. 날려버려가지고 통계 진짜로. 예. 그러면 어떤 점을 좀 그 김성근 감독께서 좀 눈여겨보고 아 박수를 쳐주고 이러셨었나요? 그냥 아프다고 안 하고 계속 돌리니까. 예.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손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막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진 것 같고. 근데 꼭 그렇게 김성 감독님이 그렇게 시키면은 그 버틴 사람들은 꼭 다 이렇게 성공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재혁 감독 역시 부임 후에 또 최동수 선수를 4번 타자로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3할 타율도 기록을 하게 됐고 4번 타자에 기용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었나요? 난 4번이 아닌데. 진짜로 진짜로. 팀이 팀이 그때 또 말씀드리면 암흑기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 그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저는 4번 타자는 아니었어요. 뒷받침할 수 있는 타자였지 4번을. 근데 그 역할이 된다라는 게 워낙 우리 팀 타선이 좋지가 않다 보니 내가 이제 네 번째로 나가는 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솔직히 아직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 4번 타자감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당시 다른 팀들의 주요 4번 타자들 보면 뭐 기아는 최희섭 선수, 김동주 선수 있었고 롯데 이대호, 하나 김태균, 현대는 브롬바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2007년 당시에 3할 6리에 홈런 12개, 58타점, 개인 최다인 132안타 치면서 규정타석도 달성했었던 기록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시즌에 대한 기억이 좀 행복하게 남아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첫 3할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게임 끝나고 그때 광주에서 끝났거든요. 2연전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눈물 났죠. 네, 그때 혼자 방 쓰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냥 처음 이제 풀로 뛰어서 이렇게 3할이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꿈이었는데 네. 현실이 되니까 아,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냥. 그러면서 억대 연봉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이 억대 연봉 사실 선수들 저희 스토킹 나와서도 이야기할 때 보면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딱 억대 연봉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꿈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그냥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 그런 기분이었죠. 그때 당시 천만 원 받고 어디 가서 이거 못 보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억대 연봉을 꿈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군 피처스의 2군에 있으면서도 막 억대. 그렇죠. 아 진짜 부럽다. 난 저렇게 억대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벌면은 돈 써지나? 네. 이런 거 있잖아. 네. 오 저거는 뭐? 야 저축하고 와 얼마 남네 막 지금 얘기하지만 뭐 한거비에 저 LG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맨날 뭐 얘기하는 게 뭐 고참으로서 팀 성적을 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10년 동안 들었죠. 10년 동안 들었어요. 진짜 고참으로서 책임져야 되나. 네 맞아요. 암흑기 때 계속 들었으니까 팀이 이래서 연봉을 못 올려주겠다. 제가 풀타임으로 뛰어가지고 2할 7푼인가 뭐 치면서 딱 하는데 연봉 1,000만 원 올랐어요. 그게 뭐냐? 팀 성적 책임져라. 아... 그 다음에도 뭐 홈런 14개 뭐 어떻게 쳤더니 또 1,000만 원 올라갔어요. 팀 성적 책임져라. 진짜 그 당시에는 LG가 진짜 너무 안 올라져요. 지금은 맞아. 막 5승씩 해도 막 2, 3천만씩 올라가잖아요. 제가 연봉 3,000일 때 10승 했거든요. 2,000만 원 올랐어요. 예, 2,500 올랐어요. 100%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10승 했는데도? 그때 억대 연봉을 좀 일찍 찍을 수도 있었지. 그때 신연봉 재고 그럴 때인가요? 아니. 아닐 때. 예. 지금 상황에서 연봉 3,000만 원이 10승 해봐요. 바로 억대 될 것 같아요? 1억 5천은 주죠. 그럴 것 같아요. 2,500만 원 올랐어요. 3,000만 원짜리 선수가 10승 했는데. 그 정도였어요. 다 되게 이제 암흑기다 보니 LG에서도 이렇게 조금 많이 잠갔지. 팀 성적이 안 좋은 거야.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신연봉 제도가. 한 만큼 주겠다. 그게 난 더 억울한 거. 어릴 때는 연차가 쌓이면 주겠다. 근데 갑자기 야 신연봉제로 바뀌었다.
연차가 쌓여야 돈을 올려주겠다는데 나중에는 신연봉제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바로 7천 엄마에서 3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신연봉제 때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은퇴하겠더라고요. 3천만 원이 됐어 갑자기.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돼가지고 내일은 됐을 수도 있어. 맞잖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오히려 돈 주면서 풀고 다갈 수도 있어. 마이너스였죠 저는. 그러니까 독립리그처럼 돈 주면서 갔을 수도 있어. 아, 아픈 기억이네. 아. 자 이제 그리고 트레이드와 2차 드래프트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0년에 SK로 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아, 야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때 기억. 그때 LG 이제 17년 차였어요. 네, 네, 네. 17년 차였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죠. 뭐 선수는 뭐 감독님은 안 쓴다는데 뭐. 그래서 직접 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아 감독님한테요? 그러니까 구단에다가 그 운영팀장한테. 네. 그 당시 운영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안 쓸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서 내가 관두기는 싫은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보내주는 거는 맞지 않겠냐 해가지고 요청을 했죠. SK를 딱 가게 되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었어요? 그때 그날 두산 2000구장에 그래서 이군 감독님이 그때 김기태 감독님이셨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넌 여기서 남아서 그냥 너 조금 운동하다가 끝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가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김기태 감독님하고는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같이 가자 그러고 가서 밥 먹고 그 야구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 코칭 스텝이 모여서 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디 가는구나. 갑자기 왜 부른지 알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는 알지? 그래서 SK? 가. 그래서 인사하고 갔죠. 지금은 이제 기태형이라고 그래야지. 감독 두 살 차이면 형이죠, 형. 저는 생각이 안 됐어요, 지금. 같이 맞담 비폈어. 그때 당시에 바로 SK 1군이 잠실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야. 아. 리베라 호텔로 가라고 하더라고. 바로 전화 오더라고. 리베라로 오라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트레이드 되자마자 SK가 훈련 중이던 고등학교 훈련장에 가서 특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3시간 치고 갔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어, 배팅 3시간 치고 갔어 혼자. 2시간 하고 끝났는데 네. 나는 조금 더 보겠다고 1시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가서 유니폼도 없고 네. 그냥 반바지 반팔만 입고 나오려더라고요. 리베라 호텔 도착하자마자 네. 매니저가 통수야 경기고로 오래 그래서 곧 방도 못 들어가고 네. 지금 경기고등학교는 가깝잖아요. 네, 바로 옆이니까 바로 가서 막 쳐.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날 바로 친정팀 상대로 해서 선발 출장 하셨다고요. 네. 기분 묘하셨을 것 같은데. 네, 묘했죠. 그때 저 희생양이 광수였어요. 김광호 선. 그 6-2 지고 있었다가 네. SK가 네. 제가 3런 쳐서 6-5 되고 그 권용관 그때도 같이 트레이드 됐으니까 권용관이가 그 동점 치는 그 에라 유발 안 치고 6-6이 돼버렸죠. 그래서 트레이드 되고 바로요. 결국은 타점은 아니지만 에라 유발 친 용관이가 끝내기 에라로 졌지. 에라로 실책 권용관의 실책으로 인정이 되면서 경기 끝이었습니다. 그때 김상현도 상현이도 트레이드 되자마자 홈런왕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 감독님한테 많이 들었어. 김성 감독님한테 너 때문에. 기아 우승했다고 중간에 물어보셨거든. 이승우가 났냐 김상현이 났냐. 그래서 이승우요. 시즌 끝나고 전화 왔다. 너 때문에 우승했다. 트레이드 되자마자 36개 막아놓으셨고 너 때문에 우승 못했다고. 심창 해설위원도 사실 그 넥센 유니폼 입고 LG 딱 상대하게 됐을 때 기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다 부셔버리고 싶었죠. LG 다 죽어라 막. 근데 그런 기분은 다 들 거예요, 맞죠? 왜냐면 날 보냈으니까 나는 이 팀에 애정이 있고. 근데 난 홈런 치고 들어오는데 딱 가서 나는 홈 경기면 바로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서 오니까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 기분은 되게 묘하더라고. 또 SK 시절에는 최정 선수 참고해서 타격폼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맞나요? 정의를 보고 되게 뭐라고 그럴까
아 저런 스윙을 하면 참 간결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참고를 많이 했죠. 그 직접 좀 참고해서 수영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잘 맞았어요. 진짜 잘 맞았어. 그래가지고 아, 잘 바꿨다 싶더라고. 2차 드래프트로 다시 LG에 가게 됐을 때 정말 좋아하셨다 이런 네. 얘기 있거든요. 갈 때 한번 그 인터뷰하면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집으로 갈 때 고속도로에서 받았어요. 제이경인 아, 타는데 네. 아주 그냥 갓길에다 세워놓고 차를요? 네 만세 부르고 막 그랬었죠. 아 갓길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뭐 아, 아니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찌됐건 기회를 안 줘서 다른 구단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다시 가게 됐는데 희한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LG를 네.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 LG에서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그냥 LG가 좋아요 그냥 무작정. 그 예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닥치고 LG 뭐 그냥 닥치고 LG예요 그냥 좋아요 아... 그냥 괜히 좋아요 그냥. 도대체 LG라는 팀이 어떤 팀이길래 이렇게 선수들한테 충성심을 갖게 하나요?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신입 때 딱 들어가서 뻑 보면은 그리고 유니폼도 아직도 이 그 스트라이프에 그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핀 스트라이프에 대한 홈팀 유니폼. 그리고 저희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검정 네. 원정 유니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어렸을 때는 어디 가면은 딱 유니폼만 봐도 아, 또 LG랑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강할 때 그런 이미지가 딱 남아 있다 보니까 충성심 그냥. 무조건 LG예요 그냥. 지금도 그냥 LG.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지금도. LG에서만 몇 년 계셨던 거죠? 19년 있었던 거죠. 19년. 20년 한 사람 얼마 없을걸요? 지금 한 20명 정도? 20년 한 사람은? 맞죠. 20년? 거의 없어요. 그럼 불렀을 때가 김기태 감독님 때요? 네 기태 형이 부르고 그때 단장님께서 백승길 단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인터뷰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원래 LG 출신 아니냐, LG 유니폼 입히고 은퇴시키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감동 받았죠 그냥. 그 나이에 2차 드래프트로 가긴 쉽지 않고.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진짜 행복하게 갔어요. 네, 그리고 행복하게 은퇴했고. 그러면서 LG로 돌아가서 2012년 보내고 2013년에는 딱 두 타석만 뛰셨었어요. 이제 내려놨을 때죠. 이제 아 감독님도 이제 그때 기태형이 불러서. 이게 단가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그 나이에 뭐 이제 더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한 달 좀 시간 좀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혼자 생각하고 막 움직이다가 그때 이제 딱 정했죠 그냥. 궁금한 게 플레이 코치는 무슨 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롤을 하셨어요 팀에? 말이 플레잉 코치지 이제 그냥 플레잉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할 스텝과 선수의 그 중간? 야, 내가 말하기는 좀 뭐하다. 네가 좀 얘기해줘라. 뭐 이렇게 코칭 스텝에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해주고 가교 역할? 그런 약간? 딱 중간다리 역할을 하셨군요. 그리고 훈련 이제 배팅볼 신나게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홈 최종전에서 은퇴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은퇴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환경이 쫙 바뀌면서 은퇴하고 뭐 그때 4위였거든요. 그리고 넥센이 2위였고 근데 반게임 차란 말이에요. 넥센은 그때 하나 원정하고 저희는 두산이랑 할 때 근데 저희 지고 있다가 병규가 역전타 치고 역전하고 거기는 넥센은 맞아. 한화한테 지고 있고 한 7위에 그냥 난리 났었죠. 잠실이 그 기분이 아직 남아있죠. 근데 그 분위기에 바로 은퇴식이 돼버리니까 아주 뭐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태 형이 배려를 했어요. 게임 전에 은퇴식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 끝나고 이제 뭔가 뒤풀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동수는 끝나고 은퇴식을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구단 요청하고 OK가 돼서 끝나고 했거든요. 타석 못 집어넣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타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니까 게임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벤트성 하루 등록 이런 거 하잖아요. 등록을 시켰어. 그래서 하루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경기에만 마지막 경기고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2위냐 4위냐 근데 어떻게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나 뭐 순간 이런 게 있다면 준 플레이오프 MVP 받으셨을 때 이때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제일 기억에도 남으셨어요. 예, 저 남쪽 제 이름을 조금 알린 시즌이었어요. 예, 시즌이었고 그리고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고 하니까 그때가 제일 제가 그 날에 홈런 두 개를 쳤어요. 그것도 하나는 역전, 하나는 동점. 아, 둘 다 동점에서 또 역전 홈런 친 거고 또 홈런 친 것도 김진우 투수한테도 그때도 역전.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그 레전드 매치라고 할 수 있는 게 2009년 5.12 대첩이에요. 두 분 딱 들으셨을 때 아시나요? 5.12 대첩? 어? 그 뭐? 저는 기억나요. 아, 기억나세요?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9회까지. 네, 네. 근데 9회 9점을 냈나? SK랑 할 때. 8점이죠. 아, 우규민 저기 등대기 맞추고. 등대기 맞추고 내가 투수로 들어갔나? 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경기야.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1위 SK, 2위 LG가 무박 2일, 5시간 39분의 혈투를 펼치는데 9회까지 9대1이었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확히 맞아. 말씀해 주셨던 대로 SK가 앞서고 있는데 LG가 9회 8득점하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근데 연장 12회에 6-7점 하면서 그 우규민 선수가 활활 불을 태웠었죠. 그리고 나서 모창민 선수가 사고로 퇴장당했는데 LG가 불펜 모두 소모하고 최동수 선수가 그때 당시 투수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나세요? 아우 기억나죠. 최초에. 별명이 미스터 제로였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처음에 아주 그냥 난리였어요. 저기 정성은 막 서드에서 자기가 던지겠다고 마운드 오르고 이진영 라이트에서 오고 있고 맞아 지 던지겠다고 막 나가. 근데 결국은 감독님이 너 나가 그래서 제가 나간 거거든요. 근데 9회 동점 됐을 때 완전 난리 났어요. 난리 더웠어. 막. 그치, 갑자기 우규민이 그냥 캠프파이어 파이어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미스터 제로 이게 초구 130 킬로미터 던지고 2구 때 2루 뜬공으로 딱 잡아내면서 아 0.1이닝 무실점 피칭이었어요. 와우. 이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시다고. 아우 자부심 있죠. 네. 그때 타자도 경환이었어요. 박경환. 오. 그때 4연타수 홈런 칠 해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딱 2구째 딱 뜨고 그냥 딱 손가락질 한번 하고 네. 서서히 걸어 들어왔거든요. 딱 이거 하고 파플라이 하고 딱 싹 하고 딱 약간 오승환 선수 느낌 아닌가요? 약간 이 느낌? 이진영 선수가 이 당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최동훈 선수한테 오승환 선수 같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회전수가 틀리니까. 이두 페스티벌 이두 부져버리는 거죠. 팔뚝으로. 잠실에 X존 있었던 시절 있잖아요. 와, 있었죠. 그, 펜스 앞에. 네, 펜스 네. 앞에. 그때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상대팀만 좋았다고. 맞아요. 아, 줄였는데 우리는 홈런이 안 나오고 상대팀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는 홈런 겁나게 맞고 있는데. 그래서 투수들이 볼멘 소리를 했지. 아 저거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방어율만 올리냐고. 부담스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어서 할 질문이 타자들한테 자신감을 주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의미 없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전혀 의미가 없었죠. 우리 좋으라고 할 건데 의미가 없어졌더라고. 퇴색됐어. 딴 팀들이 좋아해요 잠시만. 와 엑스입니다. 진짜 약간 엑스맨 같은 엑스맨이었네. 그 바로 철거. 타자로서는 어땠어요? 타자는 근데 잠실 펜스 앞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면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근데 그 타자는 다른 데 가도 펜스 앞에서 잡혀요. 맞아. 그건 원망하면 안 돼. 딴 데 가도 펜스 앞에서 잡힌다니까. 우리도 그래. 잠실 앞에 아 저것이 대전인 어디 가면 홈런인데 인천건데 또 앞에 잡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탓하면 안 돼. 아 이렇게 또 선수로서 대기만성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대기만성 2가 있어요. 결혼도 대기만성이다. 결혼을 상당히 늦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흔대기 4일 전. 예. 아 그럼 12월에 하신 12월 거예요? 12월 27일이죠. 39. 예. 아, 아내분이 플로리스트 겸 파티 플래너다. 맞나요? 네. 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소개 그 아는 이제 친한 동생이 이제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소개팅을 해준다고 그래서 나갔죠. 네. 근데 소개팅을 해준 친구는 안 오고 그냥 그날 같이 그냥 온 친구가 저희 와이프고 소개팅을 원래 받기로 했었던 네, 받기로 했었던 친구가 왔는데 네. 저는 별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별로인지 30분 만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뭐 이러면서 네, 하다가 네. 그 친구 소개해준 친구가 오빠 네. 미안해 막 그러면서 뭐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온 친구는 뭐 누구니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서 아. 같이 온 친구는 뭐야 뭐 아는 동생 그래서 왜 그 친구 하나가 왜 이 친구 소개해줬어 네. 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그러면 돼서. 최동수 선수 혼자 나가시고 여자 세 분이 나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이 프로포즈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러브 페스티벌에서 정말 수천 명의 LG 팬들이 보는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예. 이때 아내분은 알고 계셨나요? 프로포즈 할 거라는 거?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몰랐을 거예요. 아, 자기는 알고 있었다 뭐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구단 직원이요. 아~ 걔가 몇 개월 동안 저한테 괴롭힘 당했죠. 아~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프로포즈 뭐 계획이 있는데 형 뭐 이렇게 하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래서 멱살 잡으면서 정신 나갔냐? 몇 달 동안 괴롭힘 당했어요. 아~ 몇 달 동안 그러면 그 직원분은 계속 아 형 해요 형 해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죽박 맞을래 말이야. 근데 왜 좋잖아요, 아이디어. 아, 난 처음에는 약간 창피. 사람 아, 창피하고. 아, 근데 나중에 한 두 달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내가 내 스스로 머리 쓰고 내 스스로 돈 들이고 모든 거를 하면서 해야 되는 판에 판을 다 깔아준다니. 그럼요. 이거 좋은 생각이다. 갑자기 느껴지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불러서. 죽방은 안 때릴게 진행해봐. 아 내가 받아주는 것처럼. 네 받아주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 저기 있네. 네. 이때. 아니 근데 저렇게 두 손 모으고 보고 계신 거 보니까 알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안다고는 했어요. 알았다고는 했는데 몰랐을 거예요. 이 만남에. 저희 또 MBC 스포츠 플러스도 일조하고 있는 게 사회를 저희 그 한명재 캐스터가 맡아주셨다고요. 아 예. 와. 감사하게. 예, 예,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케이 해주셔서. 그때 아니. 제 결혼식 사회를 맡으셨어요. 어떻게 부탁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친분이 좀 있으셨나요? 친분은 그리고 운동장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번.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한번 사회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죠 지금도. 한명재 캐스터가 야구장에서 선수일 때 만나잖아요. 선수한테 말 엄청 잘해줘요. 진짜 한마디라도 막 말 걸어주시고 진짜, 야구 진짜 좋아하시죠?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더 해주고.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많이 보시고 거의 뭐 반 야구인? 스토킹 출연을 기회로 해서 한번 감사 인사하세요. 저기 그 이후에 저희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리고요. 아무튼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같이 식사 좋은 자리에서 제가 마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시네요. 보통 다른 남은 선수를 아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결혼식도 결혼식 화제가 됐는데 사실 가장 화제는 웨딩 사진이었어요. 웨딩 사진 이때 이 사진 기억하시죠? 그때 저 때는 수창이가 없었고 왜 없었죠? 아. 그때 저 없었어. 수창이도 그 저쪽 딴 데 있었어. 그래서 저희 들러리를 LG 얼굴로만 채웠는데 다 얼굴로만 채우기에는 제가 좀 떨어질까봐 둥근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우기 대형이 윤택이 박영택 선수 다
이 너라도 있었으면 만약에 중근이었고 너 있었어 봐 나만 뒤쳐지잖아 내가 신랑인데 어, 중근이. 그래서 중근이 넣은 거야 그리고 중근이 가운데다 넣은 거고 그럼 레디 사진 영화 따로 취재 끝나고 부탁하신 거예요? 네 끝나고 이제 부탁을 했죠 대응이나 용태기는 이제 흔쾌히 해주고 네. 아, 누가 할까 내가 돋보이려면 병규가 했으면 했는데 그때 병규가 있었나? 없었을 거야 있었나? 아닌가? 우리 같이 있을 땐가? 아무튼 병규는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병규한테는 왜냐면 병규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조금 뭐 괜찮고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래도 솔직히 중근으로 좋게 마음 편했어 저때 아 중근이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옆에 놔둔 거죠 그래도 센터에다 놔둔 거예요 그래도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늦게 한 만큼 저기 저는 저기 그 애국하고 있죠 네. 세장을 오. 원, 투, 쓰리 해가지고 그러면 뭐 아들 아들, 딸, 아들로 해가지고 오, 야. 그러면 정자가 세시네 그 늦은 나이에 세셔 아, 그러면 첫 아이 어찌됐건 그 4일 전, 마흔대기 4일 전이었으면 마흔에 최소 보신 거 아니에요? 예, 마흔에서 마흔 하나에 나왔죠. 아. 예, 첫째가. 그러면 그 첫째는 야구 좋아하나요? 여섯 살부터 자기는 야구에서 LG 가서 FA 돼서 LA 다저스 간대요. 아, 야. 예. 여섯 살 때부터 자기가 확고해요. 그냥. 지금 정식으로는 안 시키는데, 예, 그 마인드가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어린 친구가. 여섯 살 때, 와. 예. 그때부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수는 제가 봐드릴게요. FA 되면 좀 몇 프로라도 저한테. LA 레이커스로 보내줄 수 있어요. LA 레이커스로 보내줄 수 있어요. 에리 다저스 아니어도 아니 그리고 뭐 투수 뭐 하겠다고 해도 미스터 제로시잖아 아 그렇죠 야 근데 LA 가지 아닌 게 다행이다 아 그리고 이거 그 LG 출신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거 있어요 네. 이쯤에서 다시 꺼내보는 심청해설 위한 결혼식 이야기 초대 받으셨었나요? 저거 너 결혼했냐? 아 제가 안 들었나요? 너 결혼했냐? 아 제가 안 들었나요? 어, 뭐 비밀 결혼이네? 아니 뭐 하객 뭐 100명 뭐 아니요 100명도 안 들어간 거야 나? 네 이때 어. 진짜 조용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아. 아무도 모르게 잠실 한복판 롯데 호텔에서 현수막 쫙 걸어놓고 심수창 뭐 이렇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LG에 있을 때 했냐? 다른 데서 했냐? 저요? 언제 했어? 아 하나 나오고 네, 네. LG 들어갈 때요 하나까지도 어쩌다 한번 만나서 공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거 질문 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친한 분들 나오면 저희 공통 질문인데 생각보다 초대 못 받은 선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다 그걸 기억이 안 나서 못한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연락을 안 했겠죠. 뭐 우리가 가서 뭐 깽판 놓을까 봐. 아니까 뭐 이거는 결혼식에 아수라장 될까 봐. 그리고 그걸 결혼 할 만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가 샤론 스톤하고 결혼해가지고 샤론 스톤하고 비밀리에 그냥. 아 재밌네. 저희는 이거 이 질문은 거의 대부분 다 드립니다. 근데 아, 그래요? 초대받은 제가 진짜 거의 없어요. 서운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 진짜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스토킹 나오는 선수 중에 거의 없어요. 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초대받은 선수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명 나왔어. 김영민 한 명 나왔어. 아 김영민. 형민이? 예. 네. 아, 한화 그 북한? 예. 네, 좀... 아 진짜. 아 초대 받으셔서 가시죠. 예예. 예. 두 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아니 김영민 선수는 초대 안 하고 아, 결혼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자기한테 네. 이로운 애들만 느끼고 초대를 했나. 아니 아니 아니. 조용히 별 말 안 하는 애들. 잘 모르는. 잘 모르는. 조용해 조용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아, 독한 프로필 만나봤습니다. 아, 이제 독한 프로필 끝난 거예요? 이번 순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방송에서는 차마 밝힐 수 없었던 이야기들
무거울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해보는 코너가 될 텐데 김성근 감독하면 훈련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김성근 감독이 연습 좀 그만하고 쉬라고 했다는 유일한 선수였다. 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예, 일주일간 휴가 받았죠. 아, 훈련하지 말라고요? 예, 일주일간. 와, 일주일이나요? 애들 좀 가르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팀안 올리고 배팅볼이 이렇게 뿌려주고. 아니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저 정도면 됐겠다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했으니까 그냥 휴식 차원에서 그렇게 미리 조금 쉬게 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와, 김성훈 감독께서 훈련을 쉬라고 했다는 선수 얘기가 사실이었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훈련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김성훈 감독의 훈련 양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여기 보니까 5천 번인데 제가 한 그렇게 하나하나 세지는 않은데 한 7천 개까지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하루에 7천 개요? 네. 이 와. 공. 이제 일단 배팅 시간만 9시간이니까 9시간 동안 치는 거예요? 네. 와. 오전 4시간, 오후 5시간 정도. 손바닥이 남아나나요? 하루에? 남아나진 않죠. 솔직히 이게 솔직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손 피는 것조차도 힘들었으니까. 네. 아니 네. 그러면 이렇게 아프고 방망이를 못 잡을 상황인데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배트를 손잡이 잡고 여기를 테이핑을 해버려요. 안 놓치려고. 아...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도 아구임이 이제 이 전환근 네. 자체가 힘이 빠져서 이게 아... 한 번씩 날아가요. 네. 돌리다 보면 저쪽으로. 네. 안 날아가게 하려고 아... 이렇게 가와서 치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이게 안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펴져요. 진짜. 아... 아파요. 그리고 필라면 아파요. 아... 마디마디가. 네. 아니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모 선수는 뭐 김성 감독께서 이거를 진짜 이렇게 펴가지고 방망이 빼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와, 그 정도로 일일이, 하신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펴줬죠. 아픈데 막 혼자는 못 하겠어요. 이게 피지를 못 하겠. 아가 하나 피지더라고요. 와, 네. 대단하시네. 김성은 감독께서 자서전에 본인이 제시한 훈련량을 유일하게 다 소화한 선수는 최동수뿐이었다 이렇게 와, 얘기하셨죠. 진짜요? 응. 아니 그러면 김성은 감독의 훈련 중에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훈련이 있었나요? 파. 쉬는 거다. 너무 과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이상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별거 없던 선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매일 천 개씩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관둘라고도 했고. 근데 감독 영감님 만나가지고 딱 느낀 게 한 거 아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느꼈어요. 천 개는 할 생각했는데 2천 개, 3천 개 할 생각은 안 했었거든. 한 개를 넘어가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 이렇게 했으면 진작 성공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타자는 공이 오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돌리다 보면 헛스윙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돌리니까 공이 와서 맞는 느낌?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이 오니까 우리가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상하게 내가 돌리니까 공이 와서 맞아주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노력하니까 하늘도 감동해서 맞아지는구나.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때. 예. 네. 근데 뭐 운동이라는 자체는 안 보일 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솔직히 앞에서는 막 진짜 털레털레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보일 때 많이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심수영 의원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안 볼 때 열심히. 안 볼 때. 혼자 그럼 묵묵히. 누구랑 같이 하지도 않고 혼자 열심히. 그렇죠. 이렇게? 혼자 섀도우 모션 막 모션 많이 하고. 김성 감독이 있을 때는 시범 경기하러 마산 이제 갔는데 시범 경기 던져야 되잖아요. 딱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심수영은 타라. 예? 뭐지? 마산 용막으로 끌려가가지고 피칭 계속 하고 다음날 이제 나도 아 시범 경기 나도 한번 나가야지 또 버스 탔어요. 심상 내려라. 용막 오고 가서 피칭 또 하고
고등학생들이 보고 누구 야구 선수인가? 나 SK 가서 게임을 갔는데 아 오늘 취소됐으면 좋겠다. 비 소식도 있고 한두 시간 잤나? 잠을 설쳐가지고 근데 호준이 그 녀석하고 딱 같이 있는데 밤새 얘기한 것 같아. 그럼 방에서 뭘 그리 좋다고 그러다가 딱 나가서 비 와라 취소되게 그래서 진짜 안 오다가 그냥 아, 갑자기 이만한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빨리 들어와서 진짜 차 딱 탔어. 난 앉아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가 오늘 특타 최동수 비랑 상관없이 끝났어. 비랑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리베라 호텔에 딱 나갔는데 호준이는 호명이 안 됐어. 네. 형님 수고하세요 딱 그러고 내려더라고 애들. 네. 형님 수고하세요 어 잘가 그랬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인천을 갔어. 아 진짜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인천 문학까지 갔다니까. 와 특타하러요. 특타하러 그러다 거기서 또 3시간 죽으라고 쳤어. 그리고 또 이제 리베라 호텔까지 또 오는 거야. 왔더니 10시 반인 거야. 그냥 게임 하나. 운동 하나. 이거 뭐, 뭔 차이래? 아. 그래가지고, 요즘 막, 낮잠 자가지고, 막, 눈 팅팅 부어가지고, 형님 고생했어. 딱 그러는데, 와. 나는 흠뻑 젖어가지고 미치겠는데. 아니, 비 맞으면서 그렇게 인천까지 가서 특탈 한 거예요? 아니, 지하에서, 실내. 아, 실내에서? 네. 아, 맞다, 맞다. 아. 연관님 직접 튀어 올려주고. 대단하시네. 그 주위에 없으니까 실내가 와. 인천까지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진짜 나 게임을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면 쉬기라도 하자. 중간에 쉬기라도.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그때 미치는 줄 알았죠. 아 진짜 이 훈련 관련된 썰들은 진짜 아,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물이죠. 뭐 파도 아, 파도. 아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투수들은 진짜 근데 많이 안 건드려. 많이 공만 좀 많이 던지고. 전주 훈련 때 공만이 던지게 하는 것 빼고는 그리고 그때 투수 코치가 가토 코치였어. 네, 가토 코치. 그리고 SK도 같이 계셨으니까 일본인 코치님이셨는데 다 전적으로 위임하시고. 아. 피칭 때만 잠깐 가서 딱 하고 신명 나는 거는 아주 그냥 야수만 그냥 신명 나게 쳤죠.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는 어떤 팀이든 야수들이랑 투수들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던데요. 사이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저 지금 우리 LG 투수 코치님이신 최일홍 코치님이 그때 SK 투수 코치님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애들이 그래서 쟤네들은 양반이야. 우리는 백정들이거든. 아니 그럼 야수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만 이렇게 시켜?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아니 보니까 투수가 딱 보니까 그때 SK 가서 보니까 2시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군요. 낮 2시에. 우리는 끝까지 5시 40분 6시 안 돼서 딱 하고 6시에 식사거든. 그럼 걸어가서 이제 밥 먹고 7시에 교육이거든요. 정신교육. 아, 그 유명한 아니, 그 유명한 3분의 2가 자는 정신교육. 한번 근데 투수는 그렇게 일찍 끝나고 아무리 늦게 끝나도 3시 반 4시 안에는 끝나니까. 저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투수는 못 느꼈어요. 아니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 그런 훈련하고 있는 야수를 보면 어때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3시 끝나 호텔 들어갔다가 네. 아, 낮잠 자고 이제 저녁 먹을 때쯤 왔는데 애들 그때까지 없어. 애들 안 왔어. 그게 뭐야? 야간 운동 때 다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야간 운동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LG 감독님 하고 계실 때는 네. 그렇게 굴리고 나서 훈련도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야수들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한 숟갈 뜨는데 다시 나와 그런 저녁 한 숟갈 뜨고 있는데 다시 나와 그러더라고. 아니 왜 유독 야수들만 그러신 거예요? 할 게 많아요. 야수는. 할 게 너무 많아. 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던져야 되기도 하고 주루도 해야 되고 막 근데 투수는 그리고 어깨 보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피칭을 많이 하지만 감각적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투수지만은 많이 던져서 저는 감각을 많이 던져서 감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니 개뿔도 없으면서 뭐 투수 조절해 주면 뭐 할 건데. 아니 어깨 멀쩡한 뭐 할 건데 던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로. 그리고 네트수로 망에다 가까운 데서 던지는 거는
뭐 몇백 개를 던져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심수창 넌 그만 좀 던지라고 나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네트 수로를. 네. 감각 일으키려고 이거 감각적으로 하려고 네트 수로 아니 완전 정신병자처럼 던졌다니까. 아 진짜예요. 진짜. 진짜라니까. 야 넌 좀 이제 조금 내려놓고 할 정도로 하라고 그럴 때까지 던졌다니까. 네트 수로를. 근데 되게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열심히 했거든. 아니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 스토킹 출연자 중에 이런 생생한 심창희 훈련에 훈련 목격하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아, 그래. 네. 막 엄청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옛전에 우리 암흑기 때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진짜 미친 듯이 했다니까. 우리는 안 이게 성적이 안 나왔다 뿐이지 진짜 맞아, 열심히 맞아. 진짜 열심히 했어. 애들도 그렇고.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굉장히 뿌듯해 보이세요. 아, 이 클립은 진짜 귀중한 클립이네요. 편집자분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거 편집하면은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심장 해설위원 열심히 했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후배들이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공을 너무 안 던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 투수의 밸런스는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근육이 기억해서 그치. 그 근육의 기억을 해서 던지는 건데 머리로만 아 이렇게 그건 못해요. 근육이 기억을 해야 돼 던지는 밸런스가 나오는 건데 딱 몸에 입고 이래야지 완벽한 밸런스가 나오는 그래서 나도 한화 갔을 때 정우람 선수가 밸런스 연습 엄청 해요. 혼자 딱 밸런스 연습하고 밸런스 계속 던져야 밸런스가 생기는 거니까 투수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일구일구 근데 타자는 틀려요. 눈으로 보고 몸이 반응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면 늦어버려요, 반응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몸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쳐서 훈련을 해서 몸속에 지니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공 0.4초 안에 들어오는 거를 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렇게 안 돌리잖아요, 선수들이. 내가 모자라면 돌려야죠. 1000개든, 아,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개든, 2000개든, 3000개든 돌려야죠. 피곤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나중에 가슴에 상처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실패해서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좋은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만큼 해서 올라왔을 때는 그렇지, 이제 조절이 그렇지, 필요한 그렇지. 거죠. 이제 컨디션 조절이 이제 필요한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슨 조절만 하면 되냐고요. 많이 해서 차라리 많이 해서 아파서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아 사지 멀쩡한데 못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더 억울하지. 똑같잖아요. 못해서 그만두나 뭐. 아마추어도 마찬가지. 나중에 프로 못 가고 대학 못 가고 마음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지. 내가 좀 몸이 피곤한 게. 후회가 없잖아.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경기 8도로 허용한 날. 기억하시나요? 2011년 4월 21일 LG와 SK의 경기였습니다. 친정 LG 선수들이 무려 8개의 도루를 성공을 했는데 이때 박경환 선수 부상으로 SK도 그 포수 난이 있었을 때 최동수 선수까지 포수 마스크를 썼었어요. 이날 얼마 만에 포수 마스크를 쓰셨던 거 기억하세요? 11년 만인가 12년 만인가 네. 11년 만에요? 네. 이날 선발 출전은 아니셨던 걸로 예. 상호가 먼저 나갔다가 조금 게임이 아프다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네, 허리 통증이었을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나갔죠. 옳았구나 하더라고요. 이날 LG 선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도루를 하는데 선발이었던 정성호 선수가 3개 허용하고 최정수 선수가 5개를 허용을 하셨다고요. 5개 허용하는데 저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대형이 저한테 죽었어요. 아 진짜로? 뭐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저. 대형이만 한 놈만 잡은 거. 그것도 제일 빠르네. 이때 같이 배터리 호흡 맞췄던 투수들 다 기억하세요? 아, 기억 못하죠. 근데 솔직히 제 나름대로는 최선 다했죠. 아니 이때 그 도루했던 8명의 타자들 보면 이태근 선수가 3개하고 박용택, 이대형 선수 2개씩 정윤 선수도 하나 했다 그러네요. 정윤까지 뛰었어요? 정윤이 저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 의미는 기억이 없는데 저 포수로 나가서 도루 저주율 2할 2푼 1이에요. 그 정도면 됐지 뭐. 나이 41살에 뭘 그것도 11년 만에 12년 만에 포수 돼가지고 아니 근데 오랜만에 마스크 쓰긴 했지만 뭐 친정
선수들 후배 선수들도 많았을 테고 좀 기분 상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무뎌진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뭐 누가 막 계속 자기한테 뭐 쓴소리 하면은 나중에 무뎌져서 어 이러잖아요. 그래 뛰어라 그래도 되더라고. 그냥 아 뛰어 뛰어. 어, 만약에 그 심창위원 이 상황이었어요. 마운드에 있었어. 근데 막 계속 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자를 향해 주자를 가장한 빈볼을 합니다. 등짝에다가 던지겠지. 그래서 등짝에. 신종길 깜짝 대다가 여기 옆구리 맞고 말씀했어요 저한테. 슬라이딩 했는데 제가 여기 맞춘 거예요. 일부러 던졌는데 욱 하더니 그냥. 그건 일부러 던진 건 아니시잖아요. 그냥 빠르게 잡으려고 했다가 말수 끝. 아니 근데 만약에 어찌됐건 투수 사실 도루 저지가 안 되는 건 투수 탓도 분명 있잖아요. 아 많죠. 네. 크죠. 근데 그래도 포수가 이렇게 많이 허용하면 조금 마음 상하고 이런 것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동료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동료라서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일단은 제가 포수 안 잤다라는 자체는 투수들은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차라리 와인드업을 해야겠다. 주자 득점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거 그냥 내려놓기 때문에 그 별반 그렇게 뭐 서운하고 그런 건 아, 없을 거예요. 심창에서 훈련은 그 뭐야 누구신가요? 형준 왜 왔어? 아 안녕하세요. 저 영준 형이에요. 너 왜 왔어? 갑자기 등장. 어디다 샀대지? 사실 선배님 앞에서 되게 순한 양이 되시는데. 어 그거. 거기까지 어, 딱. 제 선배님. 형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고 뭐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 너. 예 예. 근데 멋쟁이 되셨네. 아이고, 아 멋있어. 네 얼굴 보다 내 돌았다. 아 멋져 멋져. 저희가. 사전 협의된 이렇게 촬영장 급승을 했어도 이건 처음인데요? 이건 정말 촬영장 어택인데? 그럼 애기 다뤘어. 어, 벌 만졌어. 나 50인데. 가장 최근에 볼 잡힌 적 언제세요? 아, 우리 아들 돌잡이 할 때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심창해설위원 이대형 선수 막 나가면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렇죠. 아니 포수 마스크 쓰고 계실 때 타석에 있는 선수들한테 너 나가면 뛸 거냐? 막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친한 후배들 많았을 텐데. 뛰지 마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그때 어. 정막이 흘렀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도 지네들이 미안했지. 그렇지 그렇지 양아치지.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티를 내면은. 내가 솔직히 조금 쫌생이로도 보이고 그냥 아예 뛰어 그냥 그래서 다음 날 기사 어제 뛰는 날 선배 얘기 뭐예요? 얘기 뭐예요? 선배님이 얘기한 거예요 저 기사로 아 그냥 기사. 그냥 나포름에 네. 아 그러니까 경기가 다 지나고 나서 재미 삼아서 아 이날은 그 경기 날은 얘기 안 하시고 아, 맞아 그 기억 그것도 기억나 그 다음 날 애들 나와서 하고 그 밥 먹으러 이제 들어가 있을 때 네. 식사하러 들어가 있을 때 같이 거기 가서 같이 밥 해봐 내가 LG 안 올 것 같아 내가 LG 안 올 것 같아 봐봐요 넌 내가 캐치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뛰면 어쩌냐 태근이 형한테 어. 아니 선수들이 뭐라던가요? 뭐 다 웃으면서 하죠 그냥 그래서 어 나 다시 올 거야 기다려봐 아니 그리고 아 이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김주찬 선수와의 연문설이 있었어요? 응? 무슨 연문설? 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니 진상 파악이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지금? 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 못하는데 저 너... 주찬이 맞아? 저 상현이 아니야? 김상현? 너무 달라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기사가 아. 둘은 사랑한다. 어? 야 어. 오셨다. 아. 어? 13... 어? 심야기 형님. 어? 왜? 오. 동수 안녕. 스토킹. 오 브라더. 잘 지냈어? 오. 요즘 분장 잘하네? 뭐였어? 무기 없어 무기 남 대기하지 마 왜 이렇게 됐어? 나랑 무기라도 있잖아 무기 없어졌어 눈 안 보여? 목은? 아 하기사 썼다 술 먹고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뻔 거냐? 지금 몇 년 같이 계신 거예요? 동수형하고? 동수형 5년 있었지 5년 현대로 바로 갔지 투수하다가 LG에서 내 볼 좀 받았잖아. 내가 그때 불편해서 좀 받아줬어. 불편해서 내가 받은 사람이야. 볼 어떠셨어요? 어, 그때 어. 포수할 때? 어? 네. 욕하지 마. 아니 아니 소소했어. 소소했어. 그때 말렸어야 될 걸 하지 말라고. 이씨. 불편해서. 대뜸 말리고 싶었는데 야, 그때 전부 다 칭찬 분위기여가지고. 아 진짜. 말렸어야 될 걸. 잘 와보세요.
어쩐 걔 누구 배우 그 배트맨 그 누구? 크리스찬 베일이요? 아 크리스찬 베일 말고 고담시에서 펭귄으로 나온. 아 맞아 안 맞아.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김주찬 선수와의 연문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그럼? 아니요 없죠. 본 적 있어요 이 사진? 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저거. 근데 저거 그거 어디 둘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아니 기사 제목 어떻게 저렇게 뽑았나? 사진 기자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 어떻게 저렇게 딱 해가지고 제목도 저렇게 붙여. 자 이렇게 최동수 코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스토킹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최동수 코치께서 되게 점잖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점잖은 사람도 이렇게 웃길 수 있구나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저는 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약간 아니에요. 오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재밌었던 오늘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코너가 남아있는데 나에게 땡땡땡 아, 땡땡땡이란 아, 저 너무 웃어가지고 발음도 꼬이네요. 아 나한테 펭귄맨이래요. 아 이거 이것도 하나.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 보실 텐데. 나 잊었는데 그냥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아 이거 뺄게요, 뺄게요. 이거 뺄게요. 이거 뺄게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 PD님이 하려고 했던 거. 왜 다들 회피하는데? 빨리 써야 될 거 같아요. 최동수에게 김성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의 은인 같으신 분?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때가 뭐 터닝 포인트였고 네. 내 인생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그런 예전에 그런 정신력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상당히 참 힘드셨겠지만 어찌 됐건 더 성장하셨다 이렇게도 느끼시는 것 같고 참 많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네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동수에게 이효준이란. 이효준 코치란? 뭐 부정은 않겠지만은 평생 짊어지고 갈.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서 얘기하실 때 옆모습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얼굴을 제 쪽으로 돌리는 게 조금 난데 와 요 한 45도까지는 진짜 닮으셨어요. 아 사진 완전 똑같아요. 성형할 거야 이제. 저희가 뭐 남자들끼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물어보기 죄송합니다만 누가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어요. 네. 이효준 선수가 예전에 이 닮은 꼴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실물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아, 계속 짓거려다 가치도 없는 말 나는 함구할게요. 평생 함구하면서 할 테니까 혼자 떠들려고 그냥. 아 오늘 제가 했던 어떤 질문도 다 받으셨는데 이 질문은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코너가 끝이 났고요. 오늘 스토킹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 오랜만에 제 그 몸속 안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풀어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재밌게. 놀다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녹화 전에 이렇게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있는 동생도 아니고 형이신 분을 모셔서 심청해설위원이 어떨까 했는데 너무 두 분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심청해설위원도 오늘 남다를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요. 야구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뭐 같이 골프도 나가고 했지만은 항상 그때마다 너무 유쾌하게 잘 받아주시고 멘트 쳐주시고 아 여기 꼭 한번 같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또 흔쾌히 또 허락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팬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또 모습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랜만에 모습 보게 되는 뭐 LG 팬들, SK 팬분들 그리고 저희 스토킹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LG 출신으로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헛되이 되지 않게 좀 뭔가 깔끔하게 항상 다니면서 여기 LG 트윈스라는 출신이라는 데 먹칠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LG 트윈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동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